하겠습니다. 보이스원으로 오시엔 장르부의 한태규 는 잠시 3년 만에 오시엔으로의 귀환에 벌써부터 드러머 팬들의 기대가 남다른데요. 장혁씨가 연기한 우현재는 모든 것을 잃은 천재 프로파일러입니다. 수많은 장기 규제 사건을 프로파일링으로 해결한 최고의 범죄 심리 분석가였지만 연쇄 살인과 가져지는 폭발상으로 약혼자를 잃은 이후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그놈이 돌아오면서 최수영씨와 함께 다시 한번 사건을 추적한다고 합니다. 우리 장혁씨는 매 작품 자신만의 색채로 인생 캐릭터를 갱신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5년제가 또 어떻게 탄생하게 될지 아주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카리스마가 넘치십니다. 우리 드라마의 성공을 위해서 파이팅 포즈도 한번 가실까요? 장혁씨 왼쪽부터.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가운데 자, 오른쪽이요. 뭔가 이게 눈빛이 굉장히 중요한 드라마잖아요. 우수해차 눈빛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최수영씨까지 함께 모셔서 두 분 함께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최수영씨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두 분은 아님 최수영씨는 천재 프로파일러 오현재와 모든 것을 기억하는 형사 차수영으로 만났습니다. 특히 현장을 잇는 두 뇌와 현장을 보는 눈을 가진 두 사람이 완벽한 공조를 예고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죽은 줄 알았던 연쇄살인마 그놈을 함께 추적하게 된 장혁씨, 최수영씨. 아, 멋진 포즈 보여주겠네요. 네.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우리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 두 분이지만 소나트도 한번, 예, 오늘은 제작 발표이니까 왼쪽부터 한번 함께 가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가운데요. 오른쪽이요.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분, 장혁씨 잠시만 무대 아래서 기다려주시면 최수영씨의 단독 촬영을 진행하고 잠시 후에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수영씨가 본대로 말하다에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는 형사 차수영으로 변신합니다. 순간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사진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는 픽처링 능력을 가진 수영은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 현장을 촬영, 우현재의 비공식 수사 파트너가 된다고 합니다. 다채로운 매력으로 작품마다 맡은 캐릭터를 개성있게 표현해내면서 안방과 스크린의 블루칩으로 나오는 최수영씨가 본대로 말하다에서는 어떤 연기를 보여주실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 오늘 너무 상큼해요. 또 눈빛 강조하는 포즈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어떤 거 할까요? 좋네요. 역시 포즈 장인이에요. 자, 오른쪽 기자님들을 향해서도요,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최수영씨 무대 아래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다음 주에 최고의 신스틸러 진서연씨가 본대로 말하러 오랜만에 안반극장을 찾아서 화제를 모았죠. 진서연씨는 모든 판을 설계하는 광수대 팀장 황하영 역을 맡았습니다. 세상에서 사라진 오현재가 유일하게 연락하는 외부 사람이자 그에게 수연을 연결해준 든든한 유력자라고요. 이 무엇보다 이번 작품에서 누구도 표방할 수 없는 진서연씨만의 연기 색깔을 황하영에게 불어넣었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진서연씨가 그리는 황하영이 보고 싶어지네요. 자, 큰 인사 하셨어요? 한잔 할까요? 네? 다들? 네? 좋네요. 저희가 늘 우리 진서연씨 하면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이 강렬한 눈빛만 보다가 이렇게 또 사랑스러운 손인사까지, 손하트까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직이 존재해야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인물이라고 하네요. 과연 오현재와 수영 그리고 황팀장과는 어떻게 얽히게 될지 아주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저희 파이팅 포즈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쪽으로. 네, 파이팅! 광수대 야신가요? 맞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과 섬뜩한 극과 극의 장르를 제한 없이 자유자재로 넘겨주는 유승수 씨는 광수대 대들보 베테랑 형사 양만수를 연기합니다.
수사는 체력이라는 실제로 범죄 현장이라면 거침없이 달려가는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수염과 황금장은 물론이고 광수미원들과 사건 현장에서 손발이 척척 맞는 호흡을 자랑하면서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손을 올려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유승수 씨가 배우들과 보여주실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바이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모든 배우분들 함께 보시고 단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혁 씨, 최수영 씨, 진서연 씨, 장현성 씨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배우분들 나와주세요. 자, 단체 촬영이니까요. 시선과 포즈를 한꺼번에 맞춰서 왼쪽부터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유승수 씨, 진서연 씨, 최수영 씨, 장혁 씨, 장현성 씨 순으로 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왼쪽부터 저희 포즈 함께 풀이해서 가실게요. 자, 일단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갈까요? 네, 좋습니다. 자, 가운데 기자님들을 향해서도요. 역시 카리스마 있는 눈빛과 포즈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갈게요. 자, 드라마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파이팅 포즈 역시 왼쪽부터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갈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본대로 말하다 오늘 2월 1일 밤의 소방분들인가요? 여러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자, 가운데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오른쪽입니다. 본대로 말하라, 화이팅! 네, 또 제가 특별히 주문하는 포즈가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눈을 강조하는. 자, 본대로 말하라니까, 네, 이렇게 네, 망원경처럼 네, 손을 들어주시고, 오른손 들어주시고, 왼쪽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본대로 말하라, 눈을 강조하는 포즈예요. 자, 가운데요. 맞아요. 리듬 치고 맞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 가실게요.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무대 아래서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무대 세팅이 완료가 되는 대로 다시 모시고 공동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